오늘도 붓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려볼게요. 붓 돌리는 거, 그리고 한 붓으로 시야를 넓혀서 많은 부분을 그릴 수 있는 법. 처음에 피부색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중간에 바르다가 끊기지 않도록. 처음에 물붓이죠. 덩어리를 만들기 위한 붓. 큰 덩어리를 빨리 만들어야지 묘사할 시간이 많겠죠. 이 모델을, 오늘 그리려고 하는 모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르지만 부탄 쪽 사람인 걸로 우리는 예측을 일단 해보고, 그래서 피부색이 좀 붉게 그을린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에 초벌출도 좀 진한 색을 좀 많이 만들어 놔. 참색 만드는 게좀 어렵죠. 어려운 걸 쉽게 외우려고 하면은 늘지 않아요. 어려운 걸 어렵게 받아들이고 연습량을 늘려야 돼요. 쉬운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연구하지 마시고. 제 이마뼈부터. 이렇게. 결대로. 붓 잡는 법부터. 붓 잡는 위치. 어디에 잡았는지. 여기다 잡아주세요, 여기다. 그래서 새끼손가락 이렇게 딱 대고. 요럴 때 돌리는 거예요. 요런 건 붓끝으로 좀 그려줘야겠죠. 좀 붓끝으로 그려줘야겠죠, 요런 거는. 그죠? 여기도 말리니까 말리는 면까지 잡아주고 이래서 붓 돌리는 거예요. 왜 돌리는지 이해돼요? 자,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이쪽이 붓끝이 잘 나오니까. 그죠? 이 면, 등을 이용하면 면이 나오고 붓끝을 이용하면 선이 나오죠. 이 붓등과 붓끝을 잘 돌려서 눈썹까지 크게 여기서 붓 돌려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붓결이 있으니까 그 결을 이용해서 정확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붓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돌려야 되겠죠? 붓끝을 활용을 하려면. 여기서 돌려야 되죠, 이렇게. 그래요? 예. 돌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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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죠?
자, 이한 붓으로 얼마나 많은 터치를 쓰고 있는지 보세요. 돌렸죠? 면은 붓등을 활용해야 되고, 큰 면은. 그리고 작은 구조는 붓끝으로 좀 그려줘야 되죠. 근데 결이, 요렇게 결이 있으니까, 물동 몰려도 이렇게 붓을 돌려서 이렇게 해야지 물동이 없어지죠. 또 돌렸죠? 돌려서 붓끝을 활용해야 돼요. 여기 붓끝을 활용하려고 돌렸죠. 돌려서 붓끝을 이렇게 활용하죠. 상악골이 튀어나온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팔자 주름도 좀 선명해지죠. 이 붓으로 진짜 많이 그리고 있다, 그죠? 이 갈색 붓으로, 그죠? 뺄 때도 돌려서 빼면은 물동이 더럽게 안 남죠. 머리 그리는데도 계속 붓을 돌리지, 그지? 결을 이용해야 되니까. 눈썹도 항상 제일 어두운 데부터 칠하지, 그지? 뚫리는 부분은 붓등을 이용해. 붓이 흔들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다고 했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대로 바로 들어가세요. 알았죠? 여기가 제일 어두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는.
아, 이거는 뭐냐면 깊이예요. 어두운 거예요. 맞아요? 예, 진한 건가요? 예, 깊이죠. 깊이. 예? 이건 우리가 어두운 면, 깊이를 칠하는 거예요. 그죠? 까맣다와 진하다와 강하다를 이해했죠? 이런, 아직도 물감이 많아서, 물감 봐요. 되게 많죠. 지금도 아직. 네, 많아서, 눈썹을 그리려고 보니까, 좀 진하게 나와서, 머리 이런 데에서 물감을 좀 쓰고, 머리는 큰 터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머리가 이마에서 나오는 것까지 보이니까, 여기 중간톤을 넣어주고, 여긴 좀 끊어주고, 여기 다시 중간톤을 좀 넣어주세요. 네. 연하게 좀 물감이 좀 빠졌으니까 자, 이 눈꼬리 잘 맞춰서 눈썹을 머리를 칠하고 나니까 이 머리 밑에 여기 이마 부분이 되게 밝아서 납작해 보이죠, 평면적으로. 그죠? 예. 아까 내가 여기 좀 그림자 처리를 좀맨 처음에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톤은 상대적이어서 블랙을 빡 넣었더니, 그죠? 네, 티도 안 나네요. 다시 이제 이마 돌려줘야 되겠어요. 그죠? 네. 머리카락 바르려면은 머리카락 면적이 넓으니까 물감을 많이 갖고 올 거잖아요? 네, 그게 남은 붓으로 눈썹이랑 눈알이랑 콧구멍 파주세요. 입술 사이도 어둡잖아요? 어두운 거죠? 예, 네, 강한 건가요? 여기가? 어두운 거죠? 어두운 거는 빛하고 관련이 있죠. 예, 네, 어두운 거예요. 빛을 못 받으니까 어두울 뿐이에요. 여기가, 입술 여기가 색이 까만색인가요? 아니겠죠? 입술 색이겠죠? 입술 색이어도 빛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되게 어두워졌죠? 그죠? 예. 네. 어제 여기 턱 밑이 어둡다 해서 턱 밑이 여기 어두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감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리는 깊이감도 느껴주세요. 네. 지금 목의 방향이랑 얼굴의 방향이 좀 다르죠? 네. 얼굴 좀 돌려서 보고 있죠? 주시하고 있죠? 그죠? 어딘가를.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감 꼭 그려주세요. 예. 얼굴도 그렇잖아요. 얼굴도. 그죠? 얼굴도 여기가 앞이고 점점점 뒤로 가죠. 어떨 때는 이렇게 일부러 약간, 이렇게 정렬되지 않는 붓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칠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죠? 예. 자, 뭐가지? 이게 흉쇄 유돌근, 그죠? 완전 보이고, 이거 보이죠? 가운데 목뼈. 화이트는 당연히 없어요. 뭐가지가 들어가는데 화이트가 있겠어요? 빛을 못 받은데 어떻게 화이트가 있겠어요? 뭐가지가 진한 건가요? 그러면요? 어두운 거죠. 빛과 관련되죠. 이 사람이 여기 턱 모양이 되게 정확하게 잡혀 있죠. 귀는요? 귀는 그렇게 어둡진 않죠. 그냥 뒤에 있으니까 흐려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얼굴보다, 그죠? 그래서 모가지는 얼굴이랑 비교해서 쑥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쑥 들어가게 모가지가. 어깨도 그릴 때 어깨는 밝은 면이지만 얼굴보다 뒤로 갔으니까 선명하게 그리지 마세요. 거리감, 공간으로 승부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합격력 출력하는데 제일 빠를 거예요. 뒤에 있다고 해서 형태를 대충 그리는 거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만큼 또 뒤에 있도록 열심히 그려줘야 돼요. 뒤에 날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흐르게 해주는 거지. 버리는 거랑 빼주는 거랑 틀리죠. 앞에 있는 얼굴만 낼름낼름 잘 그리지 말고, 알았죠? 자, 일단 이제 드로잉 붓질 해볼게요. 붓을 돌리죠, 엄청. 네, 제가 이제 붓 돌린다는 말을 안 하는데, 붓을 안 돌려서는 이 복잡한 구조를 만들기가 힘들죠. 나란 부분하고 너무 틀리죠. 그리고 또한 붓으로 많이 그렸죠. 근데 지금 숨도 참으면서 그리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숨 참고 있어요. 드로잉 붓질할 때는 움직이게 되니까요. 숨쉴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 참고 지금 그리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셔터 누를 때숨안 쉬거든요. 흔들릴까 봐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엄청 예민하죠. 한개한 개. 이거 묘사할 때는 특히 눈, 코, 입 주변에 묘사할 때는 숨 참고 그려요. 턱을 살릴 때 하고, 지금 여기 모가지 하고, 옷에 여기 이제 깊은 곳하고, 여기를 살릴 때, 지금 같은 붓으로 그리고 있지만, 여기를 살릴 때 느낌하고, 여기를 늘려줄 때 느낌하고는 틀려야 되겠죠. 여기는 정말 살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 그죠? 턱은? 네. 여긴 정말 깊숙한 공간을 그리는 느낌을 갖고 해야 되겠죠. 아까 공간으로 쇼부 보라고 했죠. 합격증 출력이 빨라져요. 뒤로 가죠, 이거 뒤로 가죠. 여기서, 그죠? 물붓 한번 가볼게요. 노란색 물붓 좀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드로잉 붓질 할때숨 쉬지 마세요. 그다 블랙아웃. 인공호흡해서 살려줄 테니까. 붓의 힘을 얼만큼 주면서 붓을 돌리면서 구조를 그리는지 같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앉게 되죠. 이렇게 꼿꼿하게, 그죠?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이 될 거예요. 그래도 요 밑으로 좀더 진하게 해주세요. 이해돼요?
요 어딘지 알죠? 밑으로 내릴 때 좀 진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묶어요. 맞아요? 입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입을 싸고 있는 구룡근 느껴지죠? 입을 이렇게 싸고 있죠? 네. 이게 성악골이 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왔죠. 이게 그죠? 아, 여기랑 여기 밀도는 당연히 차이 내줘야겠죠? 이는 이제 이렇게 잡고 필력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필력으로 여기 돌려서 요 모양을 요것도 지금 돌렸죠. 내가 이렇게 그리다가 이건 넓게 그리려고 그러다가 요렇게 여기 붙고 요렇게 돌렸죠. 그죠? 네. 그래 이거 되게 진해요. 이거 봐요. 진하죠? 근데 요렇게 연한 것도 나 그리고 있죠. 요렇게 봐요. 이렇게 그러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진하게 나올까봐, 그죠? 그러니까 진한 것도 되고 옆에 같이 푸는 것도 같이 되는 게 드림 붓질인 거예요. 이게 숨도 안 쉬고 숨 죽이고 정확한 톤과 정확한 톤이라는 거 힘 조절 얘기하는 거예요. 힘 조절과 이 방향과 그리고 형태도 계속 형태를 봐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그걸 한꺼번에 이제 멀티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그게 돼요? 지독하게 앉아가지고 이 대상을 그냥 진짜 똑같이 그리겠다. 거기다가 주관적인 연출도 하겠다. 어? 여기 이걸 진짜 이 종이를 막 3D 영상으로 막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리에 쥐가 나도록 다리에 힘을 주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팔이 힘을 받죠. 그죠? 눈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변도 자꾸 보이니까 같이 그리게 돼요. 그죠? 여기 막 그리게 됐죠? 머리가 하도 어두우니까 진하니까 머리는 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하니까 이 밑에는 이렇게 충분히 넣어줘야 되죠, 그죠? 예. 넣어줘도 돼요, 그죠? 예. 그래야지 말리죠. 머리 안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마가, 그죠? 예. 하악의 각. 모가지랑 같이, 턱이랑 모가지랑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면서 살포시 분리해 주세요. 알았죠? 예. 이런 게 분리된 느낌, 머리하고 이마가 분리된 느낌, 이런 게 분리된 느낌, 그게 제일 못 그려 보여요. 알았죠? 입 볼따구를 조금 더 물붓을 해줄게. 자, 여기서부터는 또 도랭 붓질이지? 응, 그러면 숨을 쉬면 돼, 안 돼? 뒤져? 톤을 맞추려고 힘 조절을 하다 보면은 숨을 안 쉬게 돼. 그숨 죽이면서 한다는 거 있지? 그거지. 우리는 순간이 아니야, 우리 그림은. 우리 그림은 지구력과 있지. 지구력. 집중력, 연출력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는 장거리 선수야, 얘들아.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판단해서 실수하면 그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런 담력이 중요해. 우리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돼. 분명히 몇 번은 길을 틀어도 돼. 몇 번은. 응? 자기가 판단해서 몇 번은 쓰러졌다 일어나도 돼. 5시간의 시간이 길게 활용하면 진짜 길단 말이야. 자, 여기는 정말 계속 뒤를 그리고 있으니까, 그죠? 마음도 뒤로 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좀 늘려주죠. 이런 것들. 머리 안에다 이런 색깔 들어가도 돼요. 이런 데 그릴 때 하고, 이런 턱을 당길 때 하고의 긴장감은 좀 틀리고, 속도감도 좀 틀려야 돼. 여기 많이 왔죠. 여기 계속 손이, 그죠? 긴장감. 이런 데는 좀 릴렉스죠. 특징을 탁탁탁탁 좀 순발력 있게 그려주는 느낌으로 그려도 돼요. 그죠? 여기 양과 여기 양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약간 특징만 탁탁 그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막 지퍼 같은 거 애들 나오면 복잡하니까 지퍼는 안 그리고 단순한 것만 그리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잘 그려 보이고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었죠. 뒤도 안 그리면 뒤로 가나요? 뒤로 빠지는 부분들 안 그리면 뒤로 가나요? 어떻게 해야 돼? 뒤로 가요? 뒤로 가게 그려야 되죠. 가만 냅두면 앞으로 와요. 그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 그럼 너희가 항상 듣는 덩어리라는 거 있잖아. 입체감. 자, 덩어리를 그린다. 이게 어울려. 덩어리를 만든다. 이게 어울려? 그거야. 덩어리는 만드는 게 어울리지. 집 짓듯이, 그지? 그래서 만든다는 건 종이 안에서 입체감을 만드는 거야, 얘들아, 그지? 만든다는 게 느껴지는 거지.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집 짓는 방법이 얘들아. 엄청 다양하지. 이 집은 이렇게 지어서 예쁘고 저 집은 저렇게 지어서 예쁘지. 거기서 방법을 묻는다는 건, 그지? 항상 그림자가 있지. 코 밑에, 그지? 인중 요렇게 산처럼 요렇게. 이렇게 그냥 평면으로 껌 붙여놓지 말고. 눈, 코, 입이 이게 삐뚤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근육 표현하다가 살짝 삐뚤어지고 미대칭 되어 보이고 어색한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누구나가. 고쳐요. 그냥 그거는 눈을 믿고 고치면 돼. 어색하면 틀린 거예요. 흔들린다면 지방입니다. 어색하면 틀린 거예요. 자기 눈을 믿으면 돼요. 맨날 보는 게 사람이고, 그죠? 나도 사람이고. 민감하거든요. 뭐가 어색한지. 어색하면 틀린 게 맞아요. 빨리 원인을 찾으세요. 어색하게 그릴 확률이 크죠, 항상. 고쳐야 돼, 맞춰야 되고, 그죠? 형태는 안 틀렸더라도 또 칠하면서 또 어색해질 확률이 크죠, 그죠? 칠하면서 비대칭 되고, 삐뚤어지고. 고치면 돼요. 맞죠?